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입니다. 김의겸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봅시다. 우린 이걸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할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오바한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의겸은 꽤나 오랫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이 사람이 한겨레 신문을 편집국에서 나온 게 2017년이에요. 17년까지 계속 한겨레에 있었고, 거기에서 있을 때 거의 칼럼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왜? 그건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훨씬 더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걸 일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2017년에 한겨레를 나오고, 2018년 1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박수현이 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29일 이때 박수현이 선거 출마로 사의를 하고 김의겸을 내정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18년 1월, 2월 이때 이 사람이 대변인으로 내정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까지도 그 사람은 전세, 기존에 살던 전세가 있었단 말이죠.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 살던 집이 있었어요. 자, 전세를 살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삶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자산이나 다른 것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8년 7월에 관사에 입주하고, 그 관사에 입주하면서 그 전세금까지 다 빼서 그 돈까지 끌어모아서 상가에 투자를 했죠. 상가주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기존의 한겨레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문에 있던 뭐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보는 그 시선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수 있어요. 뭐 세상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김의겸이를 통해 볼수 있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좌파 신문 한겨레, 이 한겨레에서 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한겨레에 있을 때그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좌파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가 만나는 대부분의 것들, 접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 그 사람의 직업적인 거, 환경, 뭐 거의 모든 것에서 좌파스러운 인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극히 비슷했을 거예요. 마치 한겨레 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였던 그 김의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대부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그걸 뭔가 레버리지 형태로 해서 뚝 자산이 증가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봐왔던 사람인데, 이게 저같이 봐요. 저도 노무현을 뽑았어요. 노무현을 왜 뽑았냐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이 뽑으면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어요. 철이 없었죠. 세상을 몰랐죠. 그냥 내가 언론 혹은 뭐 온라인 같은 데서 접한 너무나 그냥 별볼일 없는 정보를 통해서 노무현이 착하고 뭐 선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줄, 우리를 위해서, 서민, 약자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뽑고 나니까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좌파 우파 정치에 대한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 좌파는 쓰레기다라는 걸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아, 경험해보니까 역같네? 아이씨, 뭐 같네? 이러고, 아, 그러면 뭐지? 들여다보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김의겸이는 젊을 때 한겨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가 꽤 이제 나이가 든 시점까지 평생을 한겨레에서 있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도저히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게 김의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의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상가주택에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살았던 그대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그대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 전세 살면서 그냥 물론 분양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와이프가 퇴직금이 이제 곧 나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히려 자기의 위치에서 한겨레를 다니다가 한겨레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뭐 그 이후에 그냥 평생을 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있었던 게 좌파 언론이고, 그러면 그와 비슷한 어떤 직책에 있었을, 뭐 직책 뭐 다른 것들을 했겠죠. 그렇다면 자기의 스탠스를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이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시선은 그대로 유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저렇게 무리하게 상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상가주택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구입할 수도 없었어요. 왜? 전세금을 빼서 그것까지 끌어모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게 이거예요. 2018년 1월 29일에 김의겸이가 내정됐다. 대변인 박수현 나가고 나서 후임으로 김의겸이 내정이 됐어요. 발표가 났죠. 자, 2018년 1월 29일에서 2018년 그 집을 산 7월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기존에는 좌파스러운 언론 한겨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있었어요. 정부를 비판해야 되고 어떤 자본에 대한 비판을 하고 뭐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시선이 한겨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있으니까 다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있다가 청와대에 갔어. 청와대에 갔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담은 한겨레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그 시간이 불과 6개월, 1월이니까 7월에 샀다고 하면 6개월, 7개월, 6개월 정도라는 기간이에요. 이 6개월 사이에 자신이 평생 가졌던 생각이 완전 180도 뒤집어져버릴 그런 뭔가를 김의겸이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의겸이가 도대체 뭘 알게 됐을까? 자, 뭐 이를테면 청와대 정도면 청와대뿐만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뭔가 어떤 자기들이 뭐 들어가 있는 그 시장을 볼 때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보고, 그 다음 시장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 김의겸이가 청와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대변인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 봤단 말이죠. 다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단순히 미래에 어떤 식으로 정책이 해 나갈지 그것만 본 게 아니란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황이 어떤지를 뚫어봤고, 뚫어본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들이 청와대에 모였을 테니까. 그게 자, 그래서 그걸 뜯어봤을 것이고, 과거의 부동산이 어땠는지 좌파 집단, 한겨레 나는 그 속에서 들어가서 들여다봤던, 공격의 대상으로 봤던 그런 시선이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부동산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냉정한 시선으로 과거의 부동산을 다시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김수현은. 아, 죄송합니다. 김의겸이는. 자, 부동산의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객관적인 시선, 그러니까 한겨레에 있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그 시선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김의겸이는 고려대 법대예요.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애예요. 한겨레에 있었을 때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무리 전체가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자, 이제 나왔어. 청와대에 들어갔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대 법대 출신의 머리 똑똑한 김의겸이가 느낀 게 뭘까요? 자, 그 느낌, 그때 김의겸이가 가졌던 그 느낌 때문에 얘가 불과 6개월 만에 사람이 횟가닥 정반대로 돌아버린, 여기에서 돌았다는 거 미쳤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평생 가졌던 생각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버린 게 아닌가. 불과 6개월 기간이에요. 불과 6개월 기간.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과 6개월 기간에
자신이 평생 가졌던 사상, 어떤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그냥 다른 생각만 가진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난 다음에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김의겸이가 그냥 돈 좀 있는 거, 이미 전세 그거 빼도 한 10억 정도 있었던 거죠. 14억 정도가 자기 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세금 4억 8천을 빼고 해도 10억 정도 있었고 거기에 뭐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거든요. 10억이면 강 북쪽은 웬만한 곳에 뭐 일반적인 가정 꾸릴 아파트 괜찮은 거 최신 거 살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그런 장소들 빼면 일반적인 아파트는 다 가능한데 그리고 흑석동에도 10억 안 되는 돈으로 신축 아파트에 가까운 몇 년 안 된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굳이 거기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 집을 노후에 내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한 방 하나에는 그 노모 계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게 더 진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럴까? 자, 우린 계속 김의겸이의 어떤 이 투자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뭔가를 지금 뚫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내가 덜 손해보는 행동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 애초에 이 사람이 그런 뭐 부동산을 통해서 뭘 기대를 수익을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한겨레에 있을 때 그 스탠스와 달라지지 않았겠죠. 근데 완전 180도 헷가닥 바뀌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위험한 투자를 했다는 건 뭔가 현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꿰뚫어 봤고 자 그러면 내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적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겠다. 라는 걸 이 사람이 지금 알은 거예요.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조금 더 미래에 자,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 연봉 1억이라면 한 1년, 2년, 2년 정도만 하더라도 2억 관사에 있었을 테니까 나가는 돈 없이 2억 더 불어난단 말이죠. 그럼 2억 불어난 돈에 와이프 퇴직금 자산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 2년 뒤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뭐 한 2년 전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나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왜 굉장히 급한 6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막 부동산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 매우 급하게 샀을까?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아파트를 그러면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아, 이런 정책이 나와도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는 내용이 청와대 내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러면 아파트를 샀어도 될 텐데 왜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런 물량을 샀을까? 그 다음에 자 재개발이라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자 10억 정도 대출 안 받고 저거보다 훨씬 덜 위험한 재개발 재건축도 많단 말이죠. 그런 곳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훨씬 위험하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다 지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상태에 뭐 재개발이 다 계획이 어느 정도 다 그림이 그려진 곳이다. 다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샀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시점에 그걸 무리하게 급하게 샀을까? 자,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은 김의겸이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6개월 사이에 굉장히 생각이 변했다. 그리고 그때 급하게 자신이 뭔가를 사야 될 그런 급박한 뭔가 느낌을
뭐랄까 정보를 알았다라고. 아니 물론 그게 내부 정보를 통해서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대변인이라면 당연히 많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쭉 받고 아니, 대변인이 당연히 대통령의 입이니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변인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냥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단 말이죠. 저 사람이 고대 법대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급박하게 왜 했을까? 그리고 왜 재개발을 구입을 했을까? 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았을까? 자, 게다가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왜 저기에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 그러니까 2018년에 작년에 1월부터 아, 2월부터 한 7월까지에 청와대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동산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걸 희미하게나마 김의겸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잘 공부를 해서 뜯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김의겸이가 왜 저렇게 180도 변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지금의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현재 나오는 것들과 잘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조합을 해보면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